빛가람 혁신도시에 119 소방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혁신도시의 대중교통망도 엉성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내려오길 꺼려한다고 해서 그들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난 2월부터 나주에 살기 시작한 35살 이상흥 씨. 쇼핑은 광주에서 하고 자녀 학원은 나주 시내로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아프기라도 하면 광주나 나주 시내로 가야 합니다. 혁신도시 안에 아직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대중교통마저 불편해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차가 없으면 아까 말했던 가장 시장거리 보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뭘 사려고 하면 무조건 멀리 나가야 되니까. 나주 혁신도시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편은 1160번과 나주교통 두 편뿐인데다 배차도 50분 간격이어서 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주 시내로 가는 버스도 나주교통 700번 하나뿐인 상황입니다. 저들이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해요, 출퇴근 시. 왜냐면 대중교통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광주에서 여기까지 출퇴근 가능합니까? 안 되지, 지금 버스가 없는데. 나주시와 광주시는 버스 증차와 새로운 노선 신설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존해줘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면은 연간 한 40억 정도 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신도시가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아닙니까? 문제 해결에 열세를 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안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이전 기관 직원들은 오늘도 불편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